메인매치 결과 탈락 후보가 된 김유현씨와 데스매치 상대로 지목된 신하영씨, 데스매치를 시작하기 전 두 분의 가능성을 회수하겠습니다. 저 여기 있는 블랙간넷 양도 좀 할게요. 회전. 형, 잘 들고 계세요. 8회전 데스매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8회전 데스매치는 기억의 미로입니다. 기억의 미로? 아, 이거는 누나가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기억의 미로는 보이지 않는 벽을 기억해 도착점에 먼저 도달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오 마이 갓. 가로 7칸, 세로 7칸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미로판에는 보이지 않는 벽 32개가 존재합니다. 두 플레이어는 게임판의 양쪽 모서리에서 출발하게 되며 도착지까지의 최단 거리는 같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선 플레이어부터 출발점에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두 플레이어는 번갈아 가며 3칸씩 이동하게 됩니다. 가로, 세로 어느 방향이든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각선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이동 중 가상의 벽을 지나가게 되면 이동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동에 실패한 플레이어는 그 즉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되며 다음 턴은 출발점부터 다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두 플레이어에게는 게임 중 각각 두 번의 더블 찬스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블 찬스는 해당 턴에 이동 가능한 이동 칸수를 6칸으로 늘려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이동을 진행하여 한 플레이어가 대각선 방향의 도착점을 먼저 도달하면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럼 잠시 후 기억의 미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간 감각이 조금 약해요. 누나가 이걸 절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일단 누나는 갈 때 무조건 이 4x4에서 가운데까지 가고 나서 여기서 다시 4x4를 간다고 생각해. 괜히 상대 거리로 들어가는 순간 누나는 그때부터 누나 움직임이 상당히 힌트야. 그러니까 제가 막 회주고 다니다가 벽을 다 노출시켜버리면 누나가 그걸 갖다가 외워가지고 한 방에 치워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온기를 다시 까먹으면 끝이야. 아, 나 지금 또 갑자기 멘붕이 올라오르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거. 엄청 집중 많이 해야겠다. 근데 제가 이거 게임 자체는 유리한 게 절대 아닌데 누나가 멘탈이 가끔씩 깨지잖아요. 야, 근데 초반에... 아,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결정 중에 실수 한 번을 안 하면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기억력이고 공간 인지능력이니까 자신 있어요. 8회전 데스매치 기억의 미로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스매치에 지목당한 신하영 씨. 네. 출발점과 선 플레이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김희연 씨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한 번 더 하는 건데 지가 먼저 해야지. 형이 아까 얘기 안 해줬어요. 아니, 저런 것까지 얘기해? 좋은 선택. 두 플레이어는 출발점에 서주십시오. 하버드를 이겨보자, 오늘. 아, 진짜.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유현 씨, 세 칸 이동해 주십시오. 네, 한 칸. 두 칸. 네, 다음은 신하영 씨, 세 칸 이동해 주십시오. 네, 한 칸. 네, 신혜연 씨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두 분의 아이콘 한 발짝 걷자마자 떨어졌어. 처음에 출발할 때 방향 잡는 건 되게 중요해서. 김유현 씨 세 칸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네, 김유현 씨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신혜연 씨 세 칸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초반인데 뭐 그렇게 집중해? 네, 신하영 씨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진짜 이거 돌아갈 때도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면서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러던 거 아니야? 오호. 오. 네, 다음은 김유현 씨. 세 칸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네, 김유현 씨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한 칸.
북한. 그 앞으로 해야지 앞으로 어?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 좋다 됐어 셀카 나왔어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다음은 신하열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맥시멈 3칸 이상 뚫는 길은 없을 거야. 계속 막 해. 세 칸이면 틀어야 돼. 세 칸이 틀어야 돼. 좌나 오른쪽 해야지. 오른쪽 오른쪽. 두 칸 두 칸. 아 이거 봐. 내가 세 칸 이상 가지 말라니까 저. 네, 다음은 김유현 씨. 한 칸. 두 칸, 두 칸. 네, 김유현 씨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다음은 신하영 씨. 내가 생각했던 길인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헷갈렸더니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서. 앞으로 갔잖아. 어? 혼자만의 구분표를 만들어야지 했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양 누나가 중간에 좀 많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왼쪽으로 가야지 뭐. 어? 왼쪽으로 가야지 뭐. 앞에 막혀 있잖아. 왼쪽으로 가야지 뭐. 얘기로 아니면은 행동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런 걸 하려고 그렇게 해본 거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올래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혹시 한 칸 네, 신하영 씨 출발 지점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흔들리게 만들면은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누나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예 태클을 잘못한 것 같아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왔지? 성큼성큼? 그냥 거기서 이쪽으로 가보지 한번 빨리 너 움직이면 안 될까? 너 하도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듣게 되긴 하더라고요 계속 내가 다섯 개 얘기해 줄게 그러면 한 턱 날려 돌아버리겠네 진짜 나 아까 위로 갔나? 이거?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면 위로 가고 지면은 왼쪽으로 가고 비기면 오른쪽으로 가 자 가위바위보 잠깐만 가지고 놀고 있어 진짜 쟤 나 미치겠다 뭐 나한테 자꾸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네 김유현 씨 한 칸 두 칸 잘 가고 있어요 유현이 잘 가네 세 칸 세 칸. 김유현 씨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신하영 씨. 두 칸. 세 칸. 다음은 김유현 씨. 한 칸. 두 칸. 세 칸. 다음은 신하영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어? 신하영 씨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망했어. 자기가 한 칸 더 갔던 걸 까먹은 거야. 아이. 그래, 한 칸 더 간 걸 까먹은 거야. 공간이라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한 칸, 두 칸.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위로 가봤어? 위로 갔다 막히지 않았어? 모르겠어. 이쪽하고 이쪽은 확실히 기억나. 이쪽하고 이쪽은. 아, 기억이 안 나. 미치겠다. 세 칸. 다음은 김유현 씨. 한 칸. 두 칸. 세 칸.
김유한 씨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신하영 씨 세 칸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한 번 헷갈렸던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서. 위로 가, 위로. 위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왼쪽으로 가. 오른쪽은 너무 티나는 방향이잖아. 두 칸. 이쪽이네. 세 칸, 세 칸. 누나가 멘탈이 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만들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중간에 딱 들었어요. 두 칸. 나 아까 위로 갈았어. 왼쪽, 오른쪽으로 갔어. 방금 전 일 아닌가? 아니, 진짜 쟤 나 미치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어? 같은 데 또 갔어. 나 아까 오른쪽으로 갔어? 같은 데 또 갔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 않았어? 지금 속이는 거 같아, 이거. 포커판에서도 그래요, 원래. 블러핑 해놓고 일부러 블러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래? 그걸 또. 그러면 사람이, 아, 제가 블러핑을 했구나. 내가 그걸 속았구나. 이런 거에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플레이를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와, 저기까지 왔어요. 거의 담보 같은데. 저기까지 왔으면 엄청난데, 좀. 네, 다음 신하영 씨 이동해 주십시오. 왼쪽으로 다시 가봐. 한 칸. 신하영 씨 출발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김유현 씨. 기싸움에서도 제가 많이 밀린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생각할 틈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네, 한 칸. 두 칸. 오! 갈 수 있는 데가 한 칸밖에 없으니까. 세 칸. 아마 제가 멘탈이 붕괴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말려든 거죠, 뭐. 더블 쓸게요. 네, 김유현 씨 더블 찬스 사용합니다. 여섯 칸 이동해 주십시오. 저 갈 길은 하나였어요. 생각보다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 스매치에서는 좀 더 절실해서 그만큼 집중력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김유현 씨. 제발 끝나라.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세 칸. 김유현 씨의 승리로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유연이는 사실 저를 이길 수 있는 상대로 좀 봤던 것 같고, 저는 유연이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전으로 많이 말렸던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억의 미로에서 패배한 신하영 씨가 더 진여스 8회전의 탈락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승리하신 김유연 씨는 구회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블랙단에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 블랙단입니다. 감사합니다. 탈락하신 신하영 씨는 명찰을 반납해 주십시오. 제가 8회전까지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살았다기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살려준 게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냥 데스매치를 내가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유언 비슷하게 하자면, 자, 여러분, 동민 오빠가 살려주겠다고 한 사람은 매 회차 한 명씩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간의 10개는 동민 오빠에게 하나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아, 우린 땡큐지. 저는 사실 제일 의지했던 플레이어가 현민이에요. 그래서 현민이의 결단력에 맡기도록 하고요. 대신 동민 오빠에겐 하나도 안 갔으면 하는. 아니 나도 좀 바퀴가 좀 모호한 게 부정 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좀 아니, 바퀴가 좀 모호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한테 그래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민이는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아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연자 너도 꼭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연승이 오빠는 너무 착하니까 그러지 마 이제 좀 악랄해져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유연이는 저를 이제 꺾고 살아남았는데 잘 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안녕. 잘 살아남아.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8회전에서 살아남은 다섯 분의 플레이어 여러분, 9회전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메인 매치 결과 탈락 후보가 된 김유현 씨와 데스매치 3등 지목된 하현주 씨, 데스매치를 시작하기 전 두 분의 간에서 회수하겠습니다. 아, 드렸어요. 저기 다 있네. 9회전 데스매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회전 데스매치는 8회전 데스매치였던 기억의 미모입니다. 아, 진짜. 기억의 미로는 보이지 않는 벽을 기억해 도착점에 먼저 도달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대박! 가로 7칸, 세로 7칸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미로판에는 보이지 않는 벽 32개가 존재합니다. 두 플레이어는 게임판의 양쪽 모서리에서 출발하게 되며 도착지까지의 최단 거리는 같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선 플레이어부터 출발점에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두 플레이어는 번갈아가며 3칸씩 이동하게 됩니다. 가로, 세로, 어느 방향이든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각선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이동 중 가상의 벽을 지나가게 되면 이동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동에 실패한 플레이어는 그 즉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되며 다음 턴은 출발점부터 다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두 플레이어에게는 게임 중 각각 두 번의 더블 찬스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블 찬스는 해당 턴에 이동 가능한 이동 칸수를 6칸으로 늘려줍니다. 더블 찬스 두 번. 같은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이동을 진행하여 한 플레이어가 대각선 방향의 도착점에 먼저 도달하면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나 이거 이기면 기억의 왕 되는 거야? 1호의 왕 되는 거야? 1호의 왕 되는 거야? 이거 이기면? 그럼 잠시 후 데스매치 기억의 미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조금 했었어요. 기억하는 것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리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해봤다는 마음에 조금 마음이 편한 건 있긴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9회전 네. 데스매치 기억의 미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잘해보면 미안해. 그래. 누가 이길 것 같냐? 연주가 이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도 유현이 형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게임 같이 해서. 하현주 씨 자리와 선 플레이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현주 씨 그럼 세 칸 이동해 주십시오. 세 칸이요? 네. 네, 한 칸. 제가 생각했을 때 벽을 타는 게 좀 기억하기도 편하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두 칸. 네, 하현주 씨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다음은 김유현 씨. 저번 주 갔던 경로는 18칸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 정도 선에서 최정로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연주보다 가지고 있는 유리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 칸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하현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와, 너무 잘 찾았다. 눈빛 빨리. 네, 다음은 김유현 씨. 한 칸, 두 칸, 세 칸. 안녕. 안녕 친구야. 하현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말 시키지 마, 헷갈린다. 인사만 해도 헷갈린다. 그치. 아, 느낌 알겠네. 한 칸.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막힐 것 같지만. 두 칸. 두 칸.
연주를 보는 게 좋아. 네, 왜냐면 좀 아까보다 높게 썼어, 낮게 썼어. 아니 저는 빼고. 왜? 아니 나는 이거. 연주가 한테 좀 미안하기도 한 게 연주가 저한테 제가 이용한다는 생각을 갖다 좀 연주가 느끼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맨날 이용만 하고. 아니 그런다네. 미연이 나쁜 남자 맨날 나를 내가, 이용해. 내가 갈 수가 없잖아.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동갑 친구를 볼 일이 없으니까 뭐 유연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도 그냥 되게 친구 같고 좋더라고. 그래서 두 칸 네, 하윤주 씨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주세요. 미인계 쓰고 있어 지금. 왜 가져? 아니 가주면은 당연히 유연이한테 좋은 건데. 김유연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한 칸. 네, 김유연 씨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하윤주 씨.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다음은 김유연 씨. 한 칸, 두 칸. 세 칸. 중간 25칸은 동거된 칸이란 말이에요. 벽 하나만이라도 밟아주면 상대방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었죠. 네, 하연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아니 그쪽을 왜 파죠 저렇게? 연주 전략인가 봐. 그쪽을 라인을 파서 연이가 가는 쪽으로 타고 들어가려고. 네, 다음은 김유연 씨. 한 칸, 두 칸. 네,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하윤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일로 와, 같이 가자 그냥. 네,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김유연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하윤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김유연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하윤주 씨 한 칸, 두 칸, 세 칸. 네, 김유연 씨. 왜 자꾸 내 쪽으로 와. 미안해. 유연이 처음 시작 부분을 좀 가서 유연이의 시작 정보를 제가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유연이 쪽으로 갔어요. 한 칸. 외롭잖아. 두 칸. 외로울 때. 세 칸. 친구가 옆에 있어야지. 하윤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오늘 게임은 되게 틀리다. 저번에는 아영 누나 되게 멀리 쏘았는데. 가까이서 보라고 나는. 네, 손잡고 그냥 같이 골인할까? 이거 왔어? 야, 연주 대박이다. 연주나가 또 자기 길을 팔 수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자기도 끝내려고 또. 연주가 생각보다 좀 잘하는데. 네, 김유연 씨. 한 칸. 두 칸. 세 칸. 네, 하연주 씨. 한 칸. 안 가도 되잖아. 유연이가 먼저 가는 걸 기다려도 되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고 유연이가 앞에 가게끔 그렇게 하면서 수를 계속 유연이가 파게끔. 두 칸. 두 칸. 네, 스타트 지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김유연 씨. 한 칸. 두 칸. 네, 김유연 씨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하윤주 씨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김유현 씨, 한 칸, 두 칸, 세 칸. 네, 하연주 씨, 한 칸, 두 칸, 세 칸. 김유현 씨, 한 칸, 두 칸. 다 막혔네. 완전 막혔네. 네, 하연주 씨, 한 칸, 두 칸, 세 칸. 유현이 지금 외양간 왔어. 저번 주에 재벽, 아영 누나 벽 다 외웠는데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 상대방 길은 외울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연주가 왔던 길을 제가 외웠으면 그대로 다시 갈 생각을 했을 텐데 어차피 기억을 못하니까 완전 새로 개척을 했어요. 네, 김유현 씨. 한 칸. 두 칸. 두 칸. 네,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하연주 씨. 한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응? 뭐야? 우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김유현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다 가봤잖아. 세 칸. 하연주 씨, 이동해 주시죠. 한 칸. 두 칸. 어? 어? 한 칸 넘었어, 한 칸 넘었어. 세 칸. 네, 출발 지점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안 돼! 네, 김유현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아, 내가 만든 거 맞네. 칸. 네, 하연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김유현 씨, 이동해 주십시오. 길 잘못 났네. 연주가 잘한 거구나. 제가 기억이 안 난 거야. 지금 제가 갔던 길도 지금 다 까먹었어요. 와, 이거 연주가 괜찮네. 아, 나 이 햇돈을 또 오는 거 같은데. 한 칸. 이거 봐, 햇돈을 또 오는 거. 스타치 지점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이래서 기억의 미로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한 칸, 두 칸, 세 칸. 어? 연주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왔다. 출발 지점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김유현 씨, 이동해 주십시오. 잠깐만.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유현이 이제 멘붕이야. 앞에 몇 개 파지 못했는데 지금. 와, 진짜. 한 칸. 쟤 왜 저래? 한 칸 가고 물 들어왔어. 멘붕이야. 네, 그럼 스타트 지점 들어와 주십시오. 네, 하연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김유현 씨, 이동했습니다. 네, 하연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김유현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우리 둘 다 막혔었잖아, 그래. 네, 하연주 씨.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하고 가서 또 니은이 되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좀 기억을 했어요. 제가 되게 암기하기가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김유현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하윤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김유현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네, 김유현 씨 출발 지점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네, 하윤주 씨 이동해 주십시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김유현 씨 한 칸, 두 칸, 세 칸. 하윤주 씨 한 칸. 올인했습니다. 이겼네. 끝났어. 대박. 대박. 하윤주 씨의 승리로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유연아. 잘했어. 유연이 이기다니. 잘했어.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억이 미루해서 패배한 김유연 씨가 더 지니어스 부회전의 탈락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탈락하신 김유현 씨는 명찰을 반납해 주십시오. 게임마다 유리한 사람이랑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좀 했는데 오히려 너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에 자기만의 편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한 명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너무 악독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착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현아 고생했어. 동민이랑 처음 같이 했는데 동민이랑 처음 같이 했는데 동민이 형의 저주가 끝나지 않네. 저는 지니어스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현아. 응. 안 울어요. 왜 또 울어? 나 때문에 울어주는 거야? 친구라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간다고. 유연이랑 게임 많이 안 해도 사회생활 하면 친구 뭔가 친구를 만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걔한테 짠하네. 되게 즐겁게 됐으면 잘했고 알겠어 알겠어.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회전에서 살아남은 네 분의 플레이어 여러분 최종 게임에서 뵙겠습니다.